자, 이제 주택 정책이요. 자, 136쪽입니다. 아까 이 필기한 거 있죠? 필기한 것 또는 그 마지막에 정리된 부분이었죠. 정리된 부분, 아까 몇 페이지였죠? 128쪽에 그 핵심 이론에서 요약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잘 해도요. 그죠? 확인했잖아요, 지금. 딱 보면 그것만 알아도 70%는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이 하게 되면 갑자기 뭔가 몰래 뭔가를 드신 것 같은 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할 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혹시라도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조금 더 보고 싶을 때는 이론 정리된 앞부분 있죠. 그 우리 법조문. 법조문을 조금 더 길게 읽고 싶을 때는 그거를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정리할 때는 요약으로 와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주택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도 이제 점검을 했지만 주로 나온 표현이 임대료 규제 여기에서 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세 기착과 임대료 보조 여기 이제 보완해서 나왔습니다.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을 일정하고요. 보통 거의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고 합니다. 1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규제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이러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주택이 임대주택의 양이 점점 부족해지거든요. 점점 부족해지면서 집구하기는 힘들어지고요. 계속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질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 소리가 또 수량 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수량 변하는 게 단기에 탄력적이겠습니까? 장기에 탄력적이겠습니까? 장기에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 가능하죠. 암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장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초과 수요가 커지거든요. 이게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시장 균형 상태고요. 여기에서 임대료를 규제한다면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하는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 탄력적으로 주는 거죠. 단기는 조금 줄지만 장기는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초과 수익 크기가 점점 초과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번 얘기고요. 다음에 2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이건 위는 임대시장이고 밑은 이제 분양시장을 말하는 거죠.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이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자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 수요 공급에서 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래프를 몇 가지 그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앞에 몇 번이었죠? 46쪽이에요. 46쪽 21번. 46쪽 21번에 1번 지문에 보시면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죠. 그러면 더 가파를수록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탄력적일수록 했죠. 그럼 더 완만할수록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성이니까 이렇게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초과 수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면 초과 수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만큼이 이제 초과 수요의 크기예요. 근데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더 이렇게 될수록이죠. 더 완만할수록이라는 뜻이 같은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초과 수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죠? 예,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2번은 반대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하고 있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더 이렇게 될수록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그죠? 원래 이게 기본이었고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은 이쪽으로 늘어나지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은 이쪽으로 더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더 벌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더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서 더 초과 수요가 큰 거고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은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초과 수요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더 늘어서 초과 수요가 날 수도 있지만 공급이 더 줄어서 초과 수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 뜻이에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넘어가시면은 139쪽에 2번에 해설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도 해설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어느 교재에 O인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한 게 없어요. O인 지문이 왜 O인지를. 자, 어쨌든 둘 다 옳은 표현이고요. 3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 자,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은 소형주택만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형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축소되겠죠. 확대가 아니고. 대형주택 공급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목적은 그런 목적이죠. 네, 목적은 그런 목적인데 장기간 시행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3번은 조금 섞여 있다 그랬죠. 3번은 1번 지문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죠.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요거 설명할 때마다 제가 우리 요 동네가 있는데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요 동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했잖아요. 요 동네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 거다 했잖아요. 그거예요. 이쪽에 낮게 제공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그 효과까지는 출제 안 되고 그냥 아주 쉽게 출제가 된 거고요. 다음에 2번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죠. 예,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 이렇게. 그다음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 이건 앞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임대료 보조 정책, 돈 보태주는 거잖아요. 쿠폰 같은 거.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예, 이거는 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것이든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든 모두 다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초과 공급 발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란 말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또 분양가 규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은 초과 공급이에요. 여기에 규제하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하면은 초과 공급이 나타나나요?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해야죠. 여기에 규제하면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맞나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지만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할 때는 초과 공급이란 말을 쓸 수가 없이 뭐라고 대답한다?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 때 뒤에 가면은 계산 문제가 있어요. 146쪽에 자 9번 문제를 보세요. 임대 아파트 수요 함수는 어떻게 공급 함수는 어떻게 있죠?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다 했죠.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다 했을 때 이 규제 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을 묻고 있죠. 이럴 때에는 계산을 안 해도 밑에 1, 2, 3, 4, 5번을 보세요. 1, 2번은 초과 수요고 3, 4, 5는 초과 공급이죠. 임대료 규제를 했을 때에는 절대로 초과 공급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다라면 모를까 초과 공급이란 단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찍어도 몇 번 중에? 찍어도 1번, 2번 중에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처음 이게 축제됐을 때 이거 1번, 2번 중인데 딱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예, 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자랑하네. 이거는 기본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본. 왜냐하면은 공부를 늘 했던 사람 아니에요. 늘 했던 사람은 이건 딱 보자마자 이거 1, 2번 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들었잖아 이제. 예, 임대료 규제 이런 말에서는 절대로 초과 공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아셨죠? 거기에 만약에 3번, 4번은 초과 공급 있고 5번에 아무 효과 없다 이러면은 이제 1번, 2번, 5번 중에 찍어야 된단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요. 137쪽에 3번 문제 정답이 5번이 될 수 있는 거는 5번인 건 바로 초과 공급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의 니은을 보세요.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 발생한다. 말도 안 되죠. 이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1번, 2번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답은 지금 리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 나는 거죠. 그럼 리을을 보시면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아래죠. 아래 이하라고 하면 또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하라는 말은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요? 시장 가격과 같은 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시장 가격과 같은 수준의 규제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 이상이 틀렸다라고 해서 이걸 이하라고 바꾸면 안 되고 시장 가격보다 아래 이렇게 해야 제대로 수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기출 문제에서도 약간의 미스로 출제한 것도 있어요. 5번의 2번 지문 보세요. 5번의 2번 지문 보시면은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제가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한 거죠. 이 신청감이라는 거예요. 이 신청감인데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요런 걸 빨리 발견하면은 이제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래서 기준금리 코픽스 지수 이거를 바로 발견해서 이 신청 한 개 더 들어가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 거고요. 자, 어쨌든 4번 문제는 더 이상 안 보셔도 되겠죠. 이거는 됐고요. 그 이론 정리되어 있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5번에 이제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이거 전부 다 규제 정책이잖아요. 임대료 규제.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이것도 이하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요거는 좀 이렇게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기보다는 덜 줄어들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만큼 줄겠죠. 그러면은 줄어든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면은 물량이 줄어들어서 암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크게 많이 줄어요, 안 줄어요? 크게 많이 안 줄어요. 많이 안 줄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많이 줄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발휘된다.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다가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시행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자율화를 해야 돼요. 자율화. 장기적으로는 자율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이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애석하게도. 이건 이제 물고 늘어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균형가격보다 아래로 해야 되고요. 다음에 3번의 경우는 2번의 경우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맞죠?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하고요. 다음에 3번은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뭐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있나요?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매입 임대주택, 이게 이제 그 앞 문제였었나요? 그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이게 이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거든요. 이게 주로 임대 아파트. 국민 임대 아파트 뭐 이렇게. 이게 그 아파트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공공 임대 주택이. 근데 그 아파트를 지을 그 땅이 부족해요. 수도권에는. 서울에는. 그러니까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은 국민 임대 주택이라 하죠. 국민 임대 주택. 수도권에 많아요. 국민 임대 주택이. 수도권에 많으니까 직장이 서울 도시 내 도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힘들어요. 출퇴근하기가. 그렇다고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도시 내에 있는 그 다가구주택 있죠. 이런 거를 LH에서 사는 거예요. 다가구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싼 가격에 세주는 거예요. 자격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 요거는 그 오세훈 시장이 한 그 시프트라는 거거든요. 장기 전세 주택.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정책들 보면은 주택 정책으로서는 이 장기 전세 주택이 가장 좋은 정책이었어요.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로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살다가 뭐 2년이나 또는 4년이나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또 이사도 가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싼 가격에 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싼 가격에 분양을 해버리는 정책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혜택을 몰빵으로 줘버리잖아요.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거였어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자, 이거 임대료 보조에서 늘 했던 얘기예요. 임대료 보조 하잖아요.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하면은 단기 장기 했죠. 이걸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저소득층한테 해주잖아요.
그럼 저소득층들의 뭐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이게 저가주택시장이에요. 저가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꼭 그 육아보조 해주면은 육아보조 해주면은 어린이집에 더 많이 보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렇게 되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임대료나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기존 임대인들은 어떻게? 기존 임대인 또는 기존 어린이집 원장들 돈 벌자 이게 뭐예요? 초과 이윤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만히 있겠냐고? 장기적으로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린이집 더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임대료 가격이 하락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대료 올라갔다가 장기적으로 떨어지죠. 가격이 하락해서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낮추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표현이 불분명해요. 장기적으로 낮추기는 낮추는데 단기보다 낮추는 건지 예? 단기적으로 올라간 가격보다 낮추는 건지 원래 수준보다 낮아지는 건지 그런 데 대한 표현이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뒤에 더 뭔가를 넣어야 돼요. 단기 균형 임대료보다는 낮추는 거죠. 그죠? 단기 균형 임대료보다는 낮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됐죠? 그래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한 임대료를 낮춘다는 이런 의미라고요. 또 한번 또 스트레칭 해야 되나요? 지금 반응을 보면 지금 접수가 별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요. 고마워요. 알아주셔서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설명이 조금은 부족해요. 다음에 5번은 주거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게 이제 쿠폰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의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이게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 가지고 승부 걸지 마세요. 안 들어보던 거잖아요. 안 들어보던 거에서 틀리긴 해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아니지 몇 번은 있었는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승부 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 듣는 얘기는 그런 거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거기 뭐 어디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장기전세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런 거에 승부 걸지 말라고요. 물론 다섯 개 다 이런 얘기면 다섯 개 다 이런 얘기면 할 수 없이 찍어야지. 그건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아셨죠? 다음에 6번은 지금 6번도 3번 지문에 그런 얘기 있죠.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주택 사업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너무 쉽게 출제가 된 거죠. 그 1번 지문을 의외로 또 틀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지금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라는 말에 이제 속은 거예요. 주거 이전이 촉진이 되려면은 선택의 폭이 커져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임대주택의 양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이전이 촉진될 수는 없어요. 그죠? 단기든 장기든 촉진될 수는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주거 이전이 저하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1번은 이거는 아예 그냥 틀려버린 거예요.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죠. 임대료를 보조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4번 조심하시고요.
4번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 이것도 안 들어보던 거잖아요. 근데 예, 이거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공공임대주택 하면은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게 이 중요한 게 예, 이 기본 시간에 했던 그런 거 말고도 그 실제로 이렇게 그 시사적인 것들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보완이 많이 돼요. 예, 기출문제집을 보면 이런 것들은 생산자 보조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이런 말은 그 대학 기본서 있죠. 그 대학 기본서 한쪽 구석 아니면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일반 시중 교재에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기출문제 풀면서 이렇게 접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이게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생산자 보조 방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LH공사나 SH공사 하는 거예요. 공기업이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산자 보조잖아요. 뭔 뜻이에요? 민간 건설회사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누가 짓는 거예요? 민간 건설사가 짓는 거라고. 돈을 보태주고. 이거 무슨 개입이 이거는? 간접 개입이라고요. 그렇죠. 생산자 보조잖아요. 보조. 그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 해서 무조건 직접 개입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생산자 보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간접 개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보태주는 거. 그런 거니까 보조 이렇게. 자,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7번 보금자리 주택이죠. 이거는 삭제하십시오. 삭제. 예,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이제 왜냐하면은 이런 걸 예,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런 것도 있다는 건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면 제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은 없죠. 이명박 정부 때 나온 거니까 이제는 뭐 행복주택이 나오거나 해야 돼요. 지금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도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작년에 막 행복주택 행복주택 했었거든요. 근데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워낙 뭐 다른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예, 그리고 8번도 뭐예요? 8번도 이거는 참고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그냥 아 이런 뭐 그 여러분들 주택청약 종합주축 있잖아요. 그 뭐 애들마다 다 갖고 있잖아요. 뭐 그거 아니면은 또 뭐죠? 그 뭐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청약 참고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7번, 8번은 제끼는 거고. 자, 이제 9번, 10번 계산 문제 보세요. 이거 계산 문제 풀어 드린 적 있죠? 밴드에서. 자, 9번은 자, 임대료 규제 계산이고요. 10번도 임대료 규제 계산이에요. 임대료 규제 계산. 자,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 수요 함수는 얼마라고 됐어요? QD는 1400 마이너스 2P고 QS는 200 플러스 4P. 자, P는 얼마에 규제하고 있어요? 150에 규제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바를 쓰는 거는요. 경제학에서는 예, 이렇게 위에 한 건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아 이거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규제하는 가격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임대료 규제 계산에서는 아주 쉬워요. 요거는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 이걸 대입만 하라고요. 대입해보세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300이 1100이죠. QD는 1100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QS는 600에 200당 800이죠. 뭐가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죠?
아니 뭐 숫자 빼기잖아 이거. 어, 그러면은 누가 더 많아요? D가 더 많죠. 그럼 수요잖아요. 그럼 뭐예요? 초, 과, 수, 요, 300 이렇게.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중에 정답인데 그 찾는 것도 어렵지도 않다고.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고. 그죠? 아주 쉽죠?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한 번만 더 연습. 피바를 250에 교재해 볼까요? 250에 교재해 볼게요. 그러면 QD는 얼마예요? 250에 교재하면은 900인가요? QS는 250, 1000, 1200인가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공급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초과공급이라는 단어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규제에서는 절대로 초과공급 단어 나오면 안 돼요. 뭐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됐죠? 요거 속으면 안 된다고. 됐나요? 그 밑에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도 자, 이것도 규제하는 거라면 규제. 근데 어느 도시의 임대주택의 단기 공급 함수는 Q는 100이고요. 자, 여기도 Q는 100 이랬으니까 지금 P에 대한 얘기가 없죠. 숫자만 나왔죠. 이게 뭔 소리일까요? 수직이라니. 수직. 오, 한결이 오, 많이 좋아졌어. 오, 이제는 거의 뭐 같이 나가는데. 아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더니 그지 맞잖아. 그때 막 오전도 듣고 야간도 들었잖아. 오전도 듣고 야간도. 근데 아 그래요? 많이 말랐어요? 어 그런 거요? 아니, 얼굴 붉으실 필요는 없고. 아니,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네. 여자친구 있어 없어? 있어? 그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수줍어가지고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겨. 아 그래요? 에, 좀 관리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자 10번에 에, 단기가 뭐라고 그랬어? 단기가 단기 공급함수 Q는 100 이렇게. 에, 장기는 EP-100 이렇게 돼 있나요? 근데 수요 함수는요 200-P인데 장단기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수요 함수는 해놓고 200-P를 여기에도 쓰고. 그렇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쓰고 이렇게 이렇게. 단기는 여기에서 계산하면 되고 장기는 여기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정부가 임대주택의 호당 임대료를 월 90만원으로 통제한다 그랬잖아요. 또는 이게 P반은 90 이렇게요. 이렇게 됐을 때 단기, 장기, 초과, 수요, 임대주택의 부족량이잖아요. 임대주택의 부족량이 바로 초과 수요량과 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임대주택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찾는 사람은 예를 들어 100명인데 지금 물건은 90개밖에 없어요. 그럼 10개 부족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뭐라고요? 초과 수요라고요. 부족량이 초과 수요량이라고. 거기 써놓으세요. 부족량이 초과 수요량이라고. 됐어요? 에,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잖아 또. 근데 여기 집어넣으면은 얘는 수요는 여기 이제 D, S를 붙일게요. 헷갈리니까 이게 S, D를 붙일게요. 자 여기 넣으면 Q, D는 110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90이든 80이든 관계없이 항상 100이잖아요 QS는 항상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얼마요? 초과 수요 10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또 집어넣어 보자고요. QD는
이거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양쪽이 장기 초과해서 수요함수형 같은 게 110이고 QS는 여기 90 넣는 거잖아요. 180에서 100을 빼죠. 그럼 80이네. 그럼 초과 수요 얼마? 수요가 30도 많잖아요. 수요가 110이고 여기 공급이 80이니까 됐나요? 10, 30 2번이죠? 할만하죠? 이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자 이제 147번 실적부터는 경제적 효과, 부동산 조세 경제적 효과 이건 좀 쉬고 할게요.